서울 조계사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붓다 패밀리 데이를 열었습니다. 조계사 회화나무 아래에서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첫 번째 어린이날, 서울 조계사 산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사찰 나들이, 오색 연등이 만든 그늘 아래 천진불들의 놀이터가 펼쳐집니다. 다할수 있으니까 뭔가 좋아요. 아, 그래요? 체험 이런 게 재밌어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서울 조계사가 마련한 어린이날 축제, 붓다 패밀리 데이. 사찰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어른들도 어느새 동심에 물들었습니다. 그 묻조님 오신 날 가까워서 우리 촌등 보러 왔는데 이렇게 큰 행사가 열려 있는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받아서 엄청 신났어요, 오늘은. 특히 올해 어린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찰 마당에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사 소년소녀 합창단도 맨 얼굴로 무대에 서서 어린이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휴일 정기법회가 끝나고 모여 갈고 닦은 실력을 4부 대중 앞에 마음껏 뽐냈습니다. 연습은 법회 끝나고 계속 친구들과 남아서 같이 했고 이렇게 나와서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합니다. 3355 가족들이 모여 함께 연등을 만드는 도란도란 연등 가족 행사도 조계사 마당에서 펼쳐지면서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도 이렇게 너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야외 방역 수칙도 이제 전면 해제되고 어린이들도 우리 사찰에 와서 마음껏 뛰놀고 또 뭐 볼거리, 즐길거리, 뭐 먹거리도 많고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좀 아, 천진불 여러분 행복한 나날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오늘 행사에선 도량 곳곳에 있는 스님들에게 불교 예절을 배우고 스티커를 받는 모험마당 서유기도 열리면서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부처님의 뜰 안에서 해맑은 천진불들은 마스크를 벗고 어린이날을 만끽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